웬만하면 그냥 사서 쓰라고 했어. 그게 아무리 비싼 물감이라도 말이야. 어? 학생, 이런 접기 색깔은 말이야. 이 제품밖에 안 나와. 이건 절대 섞어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색깔이라고. 좋아. 그럼 내가 보여주지. 안 된다는 말 하고 싶으면 해박한 증거를 가져와. 그림은 재판과 비슷해. 생각을 증명하는 길. 쟤만 청록색이네. 채도는 파란색. 약간의 노란색을 더해주면 오늘도 증명해냈습니다! 이거 맞지? 법대생 주제에 미대 수업 들어가서 강의실 벽 전체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쫓겨가네. 너 맞지? 그 그림 앞에 꽃 가져다 놓네. 어떻게 알았지? 알렉산드르 브루누아 예술가 지방 출신 마린스키 극장 디자이너 손자 나와 함께 예술 예술하네. 그림은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야. 미쳤어? 너 뭐 설마 변호사 이런 거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세르게이 디에글렌 오리카 농장 지방 출신 스무 살 애송이 주제에 예술계를 흔들었다니 너야말로 변호사 되려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무대 만들려면 얼마나 필요해? 시간? 아니 뭐 쓸다. 무대 전체의 작화를 하려면 디자이너 다섯 명 고용해서 한 달, 또는 마린스케에서 올라가는 오페라의 두 배 정도. 여기 바닥 작판 네가 원하는 대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이거 네가 해도 안 돼? 난 할 수 있지. 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 구명도, 열한 살 때에 직접 작화를 도와 세상 모든 설계가 이 안에 있지. 할례들의 방패자 너 안면을 상상을 무대 위로 꺼내줄 사람. 아니 잠깐, 할례? 오페라도 아니고? 자, 여백이 존재해 관객의 상상으로 완성되는 중. 황실 위조의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 아닌데, 그런 발레가 아닌데. 발레 미스 러시아 발레라 끝없는 평화 시절이 생명 러시아의 모든 걸 담고 싶어. 그래도 발레는 안 해. 왜? 자리가 없으니까. 계산할 게 너무 많아. 세자리 형태를 해방시키고 마티스의 색채의 자유를 줬지. 세상 모든 자유를 너의 계약서도 없이 왔어? 무슨 계약서? 아니 수업 때 못 들었어? 고등학교는 노력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하! 내가 법대 수석이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어! 좋아, 그럼 변호사 구할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되겠네. 난 하나만 약속해. 난 나만 보다 현실이 중요해. 확실한 이유 없다면 움직이지 않아. 나의 낭만을 현실로 만들고 나의 현실 낭만으로 만들고 파리스 러시아 발레다 그런 무대 오세게 터진 한담 죽은 원시적인 생명 세상의 모든 걸 담고 싶어.
알렉산드로스의 단장 세르게이 미라길레프. 지하에서? 반가워요. 알렉산드로 분원합니다. 면제 잘 봤어요. 아, 그 신문 기사도 꽤나 잘 읽었고. 아, 그 거지 같은 기사야. 이골 스트라빈스키. 쓸만한 작곡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었나? 쓸만한 작곡가지만 당신처럼 쓸 수는 없어. 모든 규칙을 뒤흔드는 음악. 당신 음악이 필요해. 하지만 작품 만들자. 너의 미래는 내 거야. 당신은 특별해. 날 바라보다니 헬리 새로운 역사. 이제 태어날 너의 멜로디. 당신의 음악에 원시적인 생명. 러시아의 모든 걸 담고 있네. 근데 벌레 음악을 써본 적은 없어서 혹시 필요한. 아니 연주할 때 들어본 걸로 충분해요. 파리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 중에서 내가 최고의 배너트를 약속하도록 하죠. 로열티까지. 작곡, 편곡, 그리고 지휘자 선택 우선권까지. 협상할 줄 아네. 작곡, 편곡 받고 지휘자 탑이 하래. 좋아요. 자, 계약서 초안이랑 작품 시놉시스 잘 읽어보고 다음 미팅 때는 사인하도록 하죠.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심판 받으시길. 모든 날이 가버.